예전에 이제 좀 써놨던 곡 중에 제가 곡을 쓸때뭐제걸 위주로 그리고 또 저희 팀걸 위주로 먼저 쓰긴 하지만 쓰다 보면 아 이거 어떠한 아티스트가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비교적 이제 외부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먼저 제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곡이 싫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편곡을 한게 이제 지금 될 때신데 이제 그렇게 작업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 작업을. 그리고 이제 좀 되게 수월하게 곡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뭐 처음에 비트 만들고 저랑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이정이랑 같이 비트 만들고 이제 저는 제 벌스고 훅 that that I like that 그거를 이제 제가 썼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이제 형님이 쓰셨는데 되게 둘다좀 이렇게 되게 후딱 갔다가 후딱 왔다가 하는 작업 과정이었어서 막 작업 내내 뭐 딱히 별다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싫다고 한곡 들려주면 안 되냐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뭐 앨범에 싫던지 좀할 겁니다. 그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비트를 좋아했었었는데. 형님이 이제 그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이제 뭐 제가 쓰던지 아니면 뭐 기회가 있을 때뭐또 외부에 외부 작업을 하던지 되게 약간 좀 파티곡이었는데 좀 그거는 뭐 지금 공개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즘 기타 연습하고 있는데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한번 놔버리니까 이게 다시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반도 다시 좀 배울까, 기타도 다시 배울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뭐 여유가 있어야지 하는데 참 정신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원래는 그 피처링까지만 하고 이제 뮤비에도 피처링만 하고 피처링 부분만 하고 이제 빠지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춤을 춰가지고 싸이 오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형님의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강남 스타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싸이 형님의 음악은 사실 소나기라는 곡이었어요. 형님이 쓰신 곡인데 되게 어릴 적에 엄청 듣고 자랐었었고 뭐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 뵀을 때 워낙 대선배시고 대선배님이시고 좀 많이 걱정을 했었었는데, 너무 잘해주시고.